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2장 35절 비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애잔하고 두추한 가슴 서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1장 2장은 예레미야 1차적인 설교고 이제 3장부터는 2차적인 설교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부부관계로 정립을 해서 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설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는 형식적인 신앙행위를 하지만 죽음의 신을 이긴 바알과 아스다르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바알은 이 땅에 돈의 신이었고 폭풍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고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풍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그곳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슴속에 있는 누추한 잡다한 지식들과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추한 가슴 서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슴에는 쓰라린 추억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삶을 뒤돌아다 보면 애잔하다는 거죠. 행복함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에? 그래서 애잔하고 누추한 가슴 서랍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불신앙적인 것을 이 시간에 다 끄집어내서 서랍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는데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잠깐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2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한 40년 늦게 사역을 시작하고 40년 늦게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선지자의 아들이었고 이사야는 아버지가 아모스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사촌인 왕족이었어요. 우시야 왕 사촌. 우시야는 유다 남유다 10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고 애교 특보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2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 사람의 눈은 1.5지만 독수리의 눈은 4.5나 8.5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조의 눈은 그거의 25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눈은 25배로 확대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낱낱이 훑어가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타조는 눈날이 어른 손이 주먹 많았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멀리 내다본다고 그럽니다. 에, 그 정도로 이제 여호와의 눈을 가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식장에 찾아와서도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사야는 부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아들도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에서. 그래서 아내가 두 명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42년 동안 사역을 하고 62세에 돌을 맞아 애굽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5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78세에 므낫세 왕때
위에다가 널빤지, 그 위에다가 이사야, 그 밑에다가 널빤지 놓고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쓸어서 반으로 나눠서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아주 긴밀한 사이였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110년 후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150년인 거죠. 에?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지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침략이 히스기야의 경고 후 약 110년 후에 바벨론한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 세속적으로 오늘도 나오지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분을 하나님이 치리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한테 문화를 바치고 아수르한테 바알신을 수입을 해서 사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 망하는 걸 봤어도 남유다들은 나는 괜찮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교훈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부인이 둘 둬서 허용을 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인데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35절 비표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부터 보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35절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도자한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적이라는 말이 오토에서 해야 되는데 징조를 발견하다. 그죠? 이게 징조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 징조를 경고를 해주면 고치면 되는데 남유다는 경고를 안 받았어요. 어? 그 바알을 만나러 가는데 아스다로를 만나러 가는데 막 신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들은 신이 나요. 에? 아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그동안에 만나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줄까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니까 그거를 쏟아내야 되니까 너무나 뭐 신나는데 평신도분들은 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에? 세속적인 용어로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알을 만나러 갔을 때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도 헌금이고 예배고 제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변절했다는 거죠. 타락한 여인들이 창녀는 직업이에요. 그죠?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창녀로 나타나서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응답만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만 빼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정실인 줄 믿습니다. 정식적인 부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민메니 히네니 니시파트 보라 나로부터 심판하고 있다. 의역은 내게서 보라 내가 심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왜 심판을 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 36절에 보니까 그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BC 597년 586년에 역대하 28장 16절 21절에는 의지하다가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매니 나로부터 직역은 의역은 내게서 절대 분리 전치사 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누구래요?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그걸 사랑으로 덮고 미워해서 갈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누추한 가슴 서랍이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나는 누구 만나기를 좋아하면서? 돈 만나기를 좋아하면서, 물질 만나기를 좋아하면서. 에? 그렇다는 거죠. 절대 분리 전치사 민, 공성 1인칭 단수, 원형은 민입니다. 마레쉐트에서 유래됐습니다. 보습과 쟁기로 파다, 쟁기로 갈다, 보습, 쟁기, 곡행이 낫으로 파서 표시하다. 나는 이제 지금서부터 분명히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뭐를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땅을 곡행이로 팠는데 이 곡행이 역할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나라가 망하는 거냐,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거냐, 가족이 아픈 거냐, 가족을 찢어 놓는 거냐, 우리를 깊은 상처의 계곡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해서도 봐줬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했어도, 58년 동안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요 안 즐겨요? 우리가 즐겨요 안 즐겨요? 참 즐겨요. 왜 즐깁니까? 아직 뜨겁지를 않았어요. 뜨거운 연단이나 고난이 오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응? 날마다 살아도 그 삶이 그 삶이니까. 그래서 몸으로부터 벗어나다, 몸으로부터 떠나다. 그냥 히네니 보라 내가, 그죠? 보라 내가, 의역은 직역은 보라 나다, 그죠? 니시파트 심판하고 있다, 의역은 심판하리라. 벌써 직역은 심판하고 있다, 심판이 들어간 거예요. 뭐를 한 걸 보니까? 낫으로, 곡행이로, 쟁기로 지금 경계선을 파놨어요 안 파놨어요? 파놨다는 거죠. 무슨 증상이 나타났는데 영혼에게는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에? 무슨 영혼에게는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동사 니팔, 니팔령, 분사 수동태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니팔령이 뭐예요? 단순 수동형이에요. 신적 단순 수동형으로 누구를 지금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바벨론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놨다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할 자들을, 바벨론을 힘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강한 욕심을 주는 거예요. 강한 파괴력을 주는 거예요. 강박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살리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불이요, 하나님은 징계요, 하나님은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하다, 그죠? 심판하다 말은 수동이니까, 분사니까 70년 동안 심판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3대예요, 3대. 20년 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3대입니다. 거기서 났어요. 거기서 났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복음을 들은 거죠. 거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술 같은 거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술을 안 먹었다는 거는 수동형이니까, 분사형인데 니팔형이니까 신적 단순 수동형, 분사니까 한동안, 심판이 한 100년까지 되는 거죠.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에? 분사니까. 니팔령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벨론에게 이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할 때까지. 에? 그리고 한꺼번에 돌려버리진 않았어요. 또 그러면 들어와서 또 마음이 맞아지면 또 타락을 하니까. 신앙의 개인 개인별로 심판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도 해도 괜찮고 이 사람도 해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타락기로 가잖아요.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셰파트. 심판이라는 말은 권리를 찾아주다, 판결을 선고하다. 이 심판은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바알로부터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에? 에. 판결을 선고하다. 그래서 신원하다. 잠언서 31장 9절. 잠언서 31장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죠. 예, 현숙한 여인이. 그 다음에 치리하다. 왕하 23장 22절. 그러니까 날마다 달마다 치리를 받았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서 히네니 이제 보라, 이 말은 불변사 공성일인칭 단수입니다. 원령은 헨입니다. 감탄사, 불변사, 지시부사예요. 에? 보라, 이 말은 의문사예요. 그 다음에 조건 접속사예요. 에? 뭐뭐인지, 뭐뭐인지. 보라, 자. 만약 뭐뭐시면, 이게 조건 접속사예요. 에? 조건 지시사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하면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타크 알 오메크, 그죠? 오타크는 너를, 그죠? 너를, 그죠? 대격, 직접 목적격,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너를, 이 말은, 그죠? 원형은 에트입니다. 우태소에 동의하여 허락하다. 증표, 예표, 표적을 주다. 그러니까 증표 표적을 지금 준 거예요. 네. R 옴레크. 너의 말하는 것 때문에. 너의 말하는 것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로 아타티.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바알을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면 죄가 아니라고 지금 믿고 싶어하는 유다 백성들의 속성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에? 뭐 장로님도 저러던데,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나는 집사인데 이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쟤는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상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골고루 똑같이 그렇게 요구하질 않아요. 누굴 보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예식장에서 데려갔잖아요. 예? 예. 로 아니하였다. 그죠? 강력 절대 부정부사. 아타티, 나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가 죄를 보는 거예요. 칼령이니까 죄는 능동형으로 짓는 거잖아요. 벌써 완료 형태니까 죄를 나는 안 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산당에 갔다 오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죽음의 신, 그 바알이 죽음의 신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 몸만 건강해진다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에? 갈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순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원형은 핫합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나는 벗어나고 빗나가지 안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이제 마테젤리 메오드. 어찌하여 내가 돌아다니느냐. 메오드, 많이.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은 어찌하여 내가 돌아다니느냐 부지런히. 그렇죠. 3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나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는 수치를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연합군한테 침략을 받을 때 아수르를 의지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묶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왜? 내 사촌이 망하는 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마 대젤리 메오드, 어찌하여 내가 돌아다니느냐. 대젤리 그죠? 대젤리, 내가 돌아다니느냐, 내가 돌아왔느냐. 그죠? 동사 갈령 미완료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이 멈췄대요, 안 멈췄대요? 안 멈췄어요. 미완료니까 아직까지도 바알을 의지하고서 어떻게 돈 갖고 어떻게 하고 선진국을 어떻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줬잖아요. 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 복종을 하면 복종 오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그냥 해결 오는 거예요.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기분이 나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응? 내가 돌아다니느냐. 원형은 아잘입니다. 아잘.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달아나다, 고갈되다, 힘이 무력해지다, 소모되다, 밖으로 나간 염소. 이것이 고전 히브리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도망만 가려고 그러고 이제 고갈됐어요. 도망갔으니까. 누구한테 도망갔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바알한테 갔으니까 고갈이 되죠. 에? 고갈이 되죠. 그럼 힘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플레빌리스, 여성형, 설득력이 없는. 그죠? 설득력이 없는 여성형 명사라고 그랬죠. 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설득력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신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해요.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거는 세속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어원에 보면은 가버리다, 사라지다, 써버리다, 떠나다, 이탈하다. 그래서 부활령 분사형에는 꾀인, 꾀인이란 말은 뭐냐면 사단한테 이렇게 설득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꾀인. 직역은 꾀인이고 분사형이니까 꾀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70년 동안, 150년 동안, 200년 가까이 꾀인 거예요. 지금 뭐한테 꾀했어요? 바알한테, 경제한테, 경제신한테. 그래서 의역은 무역하다. 꾀인 것이 무역하다. 에스겔서 27장 19절.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지금 이게요. 그런 말소에 대해서 네가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 다 하다. 사무엘상 9장 7절. 주러지다. 아니 욥기서 14장 11절. 돌아다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 돌아가다. 잠언서 2장 14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매우도 직역은 많이, 의역은 부지런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많이 돌아다니니까 빨리 망한 거죠. 에? 에? 형용부사입니다. 형용부사야. 큰 것도 작은 것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원령은 매우두, 어머역은 우두, 긁어모으다. 뭐를 엄청나게 내가 긁어모으긴 긁어모았는데 나중에는 싹 날아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안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합법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비합법적으로 바알한테 갔다 온 거예요. 지금요. 현재의 바알은 뭘까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 그죠? 여러분, 성경이란 말이 그 앞에 그런 말하고 약속, 어음, 증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에? 약속, 어음, 증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긁어모으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힘, 힘이 풍부한 빨리 극진히 이런 걸 번역되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니까 긁어모아서 어느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샥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뭐체 가져간 거예요? 나라체. 에?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체 가져가고 국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죠. 에? 이게 뭐예요? 내 기업이 망하고 종업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적용을 하면 내 그 잘나가던 기업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말씀하는 거지요. 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꿔서, 그죠? 에?
어찌하여 이 말은 마입니다. 의문대명사. 형용사, 부사, 의문대명사예요. 마. 그러면서 레슈아노트 에트 다르케크 그죠? 바꾸어 에트 내 길을 바꾸어 길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서 누구한테 바꿨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바꿨다는 거죠. 누구한테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한테 바꿨다는 거지. 너의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바꿨다는 거죠. 아수르는 어디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셈의 둘째 아들 그죠? 둘째 아들이 타락해서 창세기 10장 22절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걸 늦으면 평생 변절되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기계적인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다 기질 A형, B형, C형은 없죠. AB형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따라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것 따라 에?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하죠? 믿음의 작동을 성경적으로 해요. 에? 그럼 은혜를 안 받으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불타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우면 못해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에? 물이 포도주 됐다고 첫날 만나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에? 왜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걸 해석을 해줘야 우리 몸이 움직여요. 에? 에. 그 신앙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게 감동받는 거예요. 에? 에. 바꿔 합니다. 내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에? 목적이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나의 삶으로 가다가 보니까 점점 지식은 늘어가는데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지식은 신학교 가서 가르쳐도 될 정도예요. 논문도 쓰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것이 단절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위에다가 막대기 판자를 탁 깔고 이사야를 놓고 거기다 판자를 깔고 톱으로 쓰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왕이 시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시스기야 믿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시스기야 때는 태평성대니까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신앙생활 등한시했거든요. 바꾸다 레샨 노트 직역은 뭔머를 고치려고 고쳐서 이제 신앙의 노선을 고쳐서 바알로 간 거죠. 불분리 전치사 리 동사 PL형 부정사 연계형 자 바꿨는데 불분리 전치사는 뭐뭐에게예요. 리는 뭐뭐에게 to at for 뭐뭐에게 뭐뭐에 의하여 그죠. 근데 불분리하고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꾼 거예요? 바알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알로 애굽으로 아수르 이러면 뭐예요? 보여지는 힘을 믿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힘을 믿어야 되는데 에? 보여지지 않는 힘을 믿는다는 거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는 언제 믿느냐? 나의 존재를 죽었다고 믿는 거. 어? 내 물질 있어봐요. 그거 안 믿어집니다. 에? 그것만큼 그게 없어져야 믿어지지 보이지. 동사 PL형이에요. PL형은 뭐예요? 능동 강압형이 아주 고집이 엄청 센 거야. 한번 바꾼다면 바꾼데 거기다 부정사니까 한번 바꾼다면 정말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계형이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꾼 거예요. 원형은 시안합니다. 반복하다 다르다 다양하다 변화되다. 분사형이 이해가 된 거예요. 분사형으로는 주관이 없는 자 주관이 없다 변절하기 쉬운 자. 이제 조그만 조건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박 직분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에? 목적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적이지 그 나머지 조건들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갖춰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왜 고백을 할까요? 결단하기 위해서. 에? 결단하기 위해서. 에. 변절이라는 건 이익을 많이 따지잖아요. 이익을. 그래서 옮기다. 에스더 2장 9절 변장하다. 왕상 14장 2절 다르다. 에스더 1장 7절 바꾸다. 예레미야 52장 33절 변하다. 사무엘상 21장 13절 그 다음에 부사로선 거듭. 잠언서 17장 9절 도로. 잠언서 26장 11절 명사로서는 반역자. 잠언서 24장 21절. 응?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가 보면 반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트 다르케 에트. 에트는 대격이에요. 직접 목적격. 그러면서 다르케 그 내 길을 인생관을 바꿨다는 거지. 인생관을. 에? 명사 남성 단수 여성 2인칭 단수. 원형은 데레크입니다. 다라크에서 열애됐습니다. 곡식마당을 밟다. 타장마당. 예레미야 42장 16절. 이 사람의 길은 다 돈하고 연결됐어요. 타장마당이라는 게 돈입니다. 돈이 개입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에? 사람은 지금. 응? 그래서 삶이나 행동의 방식. 이게 돈이 있다면 삶이나 행동의 방식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서 갔다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서 가고 아스다르를 쫓아서 가고 아수르를 쫓아서 가고 그 신을 수입을 하고 성읍마다 산당을 지어서 오늘 보니까 어디가 뭐 산을 산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종교. 사전적인 어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방식, 종교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뜻으로는 운. 그러니까 길을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가면 좋은 운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태도, 방법, 방향 이런 거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 태도가 그게 뭐냐. 그죠? 예배드릴 때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감, 밈, 미츠라임, 애굽으로 말미암아 테슈브,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감은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 밈 마츠라임 데보슈, 직역은 또한 애굽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고 애굽이 공격해 왔거든요. 에? 그러면 내가, 애굽은 그냥 일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에? 일반 은혜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었다가 썼다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빠졌으면 그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그 환경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나의 거친 성격을, 모난 성격을 다듬으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민미추라임 애굽으로 말미암아 테보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감 역시. 그죠? 역시. 그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서 역시라는 것이. 그죠? 그 역시라는 형용사 부사입니다. 원형은 감인데 부사로서는 모으다. 또한 역시. 심지어 뭐뭐조차도 진실로 참으로 뭐뭐조차 않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나 이런 것으로 번역됐고요. 미미추라임 그죠?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렇게라고 곡괭이와 낫과 삽과 보습으로 탁 파놔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화를 나게 만들어 놓고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애굽에 조공도 바치고 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안 좋은데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돌아도 보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라고 했으면 난 이유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개인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미추람이란 말은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오해를 사게 만들고
이 원수 같은 마음을 주어서 어디를 지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남유다를 지금 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라. 테보슈, 원령은 부시입니다. 부시, 부시 대통령처럼 부시, 그죠? 동사 갈령 미완료 여성 인증 단수니까 수치를 150년 동안 당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도 당하고 바벨론에서도 당하고. 그런데 일은 열심히 했어요. 어디 가서요? 바알산당에 가서 참 서비스도 많이 하고 뭐 경배 넣는다고 절도 많이 하고. 거기는 행위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신앙이지만, 예? 거기는 무슨 액션을 취하잖아요. 예? 액션을 한참 뭐 향을 피고 하다가 끝나고 1배배 끝나고 2배배는 그 여사제하고 가늠하고 오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이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에? 에. 고전 히브리어 가면 창피를 주다, 실망하다, 당황하다, 혼돈하다, 실패로 인하여 불명예를 당하다. 이게 고전 히브리어예요. 나쁜 일을 행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 이게 수치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다,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 수욕을 당하다.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에게 불명예를 당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분이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날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디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욕을 끼치다. 잠언서 12장 1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셸 보쉐르 메야스루,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아수르로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또 애굽에게도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수르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또 북이스라엘 말을 망할 때 박수 쳤잖니. 에? 왜 박수 쳤을까요? 니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잘 됐다 꼴 줬다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좋고 막 연단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꼴 좋다 막 이러지요. 어떤 분은 박수 치도 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막 다 이런 것보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메아스루, 그러니까 메아스루, 그러니까 이 메도 절대 불분리 전치사, 여기 절대 불분리 전치사, 절대 분리 전치사. 예? 그리고 여기서 메아스루는 아스루하고 망하는 거하고 쫙 붙여준 거예요. 불분리 전치사니까. 민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 전치사, 절대 불분리 전 두 가지로 쓰니까요. 예? 그리고 아스루에게 그런 무슨 마음입니까? 아주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잘했거든요. 선진국이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이 변절된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잘했던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무섭습니다. 첫날 만날 잘했어도 저 사람 고치려면 싹 변절하게 만들어요. 언제 그랬냐고. 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아수르가 그렇게 받아먹고 유학비 받아먹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교리를 하고 그랬으면 봐줬어야 돼요? 안 봐줬어야 돼요? 큰 나라로 조공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머리나 급신거리고 식기도도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도 못하고 그렇게 그 살아가니까, 에? 주일날 쭈뼛쭈뼛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써요? 오늘 보니까 메아시루, 메아시루로. 아수르란 말이 성공하다, 성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성공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놓고 가다가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에?
그래서 십자가로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있잖아요, 인형식으로 배터리를 탁 믿음 천을 넣어가지고 샤아 이렇게 온다면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때려놓다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고 그게 인격인 거예요. 에? 어떤 목사님은 인격은 하나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듭났으면 막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에? 거듭은 났지만 옛삶이 청산은 안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꾸 그것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막 유혹을 해요. 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조금 많이 받으면 그것이 또 물러가요. 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화로. 에? 저와 여러분은 성화를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조직신학의 구원의 여정 아홉 가지를 보면 소명으로 누군가는 불러요. 어? 그러면 소명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교회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어? 왜요? 전혀 영이 땡기질 않아요. 마하하 막 저쪽게 땡겨 오히려. 으시냐스러운 게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는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르게 중생하고 회심하고 신앙하고 칭의하고 수양은 순식간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어? 야 너 이제 중생 됐다 좀 더 회심해 이러질 않아요. 회심은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쪼잔했던 것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미워졌던 것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에? 마음을 네가 마음을 열면 일곱 개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에? 에. 그래서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 다섯 가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에? 그래서 성화가 되는데 쓰러졌다가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방학 졌다가 이러고 성화로 가는 거예요. 에? 야곱 보세요. 야곱은 이 출생을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77년 동안 어떻게 되죠? 이 네 가지가 쫙 77년 가잖아요. 자,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37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봅니다. 37절이 뭡니까? 예. 그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때 그냥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냥 단련 받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사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단련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뜻이 그렇다면요. 에? 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자 여기서 보면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이거는 수치를 당한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보면 큰 오빠로부터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다말이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놓고 나갑니다. 응? 그런 거를 지금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애굽이나 북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망한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의 기둥인데 그랬는데 싹 신원을 안 해준 거예요. 왜요? 극도의 형식주의자니까. 예배는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에? 형식은 다소간에 못 지켰어도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만하게 적셔져 가야 돼요. 에? 가슴에. 에? 에.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도 나가려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애굽도 내가 버렸다. 아수르도 버렸다. 바벨론도 이제 버린다. 에? 바벨론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젖혀놓고 좋아하는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로부터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에?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
감 메이트 제 대체이 또한 그것이 이것으로부터 내가 나갈 것이다. 직역은 거기서 내가 나가리니. 거기서 네가 나간다. 어디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수치를 당하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뭡니까? 포로로 붙잡혀 간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갈 때 여러분 그냥 갑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갑니까? 그래서 항복의 의미로 손을 얹고 가는 거죠.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에? 그런 표현입니다. 에? 메이트 거기서 절대 분리전치사 민인데 여기서 보면 절대 불분리 전치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전치사 에트 아나이소에서 도달하다 만나다 참석하다 히트파일령 기회를 노리다 이런 어근의 소리 됐어요. 그렇게 가면서도 뭔데요 지금 보면 기회를 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회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화로 나눠보면 회개를 가지고 핑계를 대요. 에? 아 몰랐는데요.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한 번 핑계를 낼 때마다 5억씩 날려간다면 우리는 이 바알이 무서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올 거예요 아마. 에? 히트 파일령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강압 반복형. 그죠? 한 번 기회를 놀려 한 번만 노리는 거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친근하다, 가까이 가다, 말미암아, 함께, 일행 이것이 거기서예요. 예? 쟤는 거기입니다. 형용대명사 여성, 역격, 남성, 단수 지시하는 거기서, 관계하는 거기서 그런 뜻입니다. 예? 지시하는 도달하는 곳 지시하는 곳 기회를 노리는 곳 지시하는 것을 했을 때 친근해지는 것 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친근해지잖아요. 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가면서도 친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우린 누구한테만 친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한테만. 에? 예수님 그분한테만. 에? 그래서 에, 대체 내가 나가리니 동사 갈령 미완료 여성 2인칭 단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스스로 가야지요. 그죠? 수치를 당했으니까 손을 얹어야 되지요. 에? 왜요? 바알이 지금 지켜줬대요 안 지켜줬대요? 여러분 고집이 그거 지켜줬대요 안 지켜줬대요? 여러분 마음 닫은 것이 그거 지켜줬대요 안 지켜줬대요? 그 소리예요 지금요. 왜요? 오늘 보면 37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버렸다 이렇게 나와. 의지하는 걸 버렸다. 돈, 빌딩 그 다 버렸다. 에? 내 고집, 내 명예 다 버렸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사야 선지자님은 부인 둘이나 두고 이렇게 살았고 그랬는데 나는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신이신 예수님한테 따져봤댔자 손해보는 건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10년 그냥 지나가고 20년 그냥 지나가고 10년 20년 그냥 지나가면 우린 연단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가다 이 말은 나가다 이 말은 야차 시필령은 생산하고 만들다 무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간다는 의미가. 그러면서 외야 다이크 그리고 너의 손으로 알 로셰크 너의 머리 위에 그죠? 너의 손으로 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갈 거다 그런 뜻이죠. 이건 뭐예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수치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장로님이 싹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것도 간증이라고 자랑하시고 다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을 안 했으면 한 가지 가져가는데 다 가져갈까요? 그렇죠?
시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가져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또 아플까요? 에? 사람들끼리 가져가면 눈다락지 난다 이러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심판이니까. 에? 두 손으로 직역은 의역은 웨아 다이크 계속 용법 접속사 왜 명사 역격 쌍수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손은 하나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쌍수예요. 이 쌍수. 그러니까 한 손만 들었대요. 두 손 다 들었대요. 나는 못합니다.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손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이제. 그죠? 막 집단리들이 다 내놓는 것처럼 지금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전도 온다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지금 부모님보다 잘 된 게 없는 거예요. 에? 여기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 에. 원령은 야드입니다. 야드. 그치? 성. 야드. 이 야드는 권능으로 구원하다.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손을 얹으면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이 임재하고 응답이 가고 영감이 교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안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이분을 안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차단했으니까 에이 뭐 능력도 안 내려 이게 아니고 아직까지 받을 기회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을 사람이.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 그거를 여러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손을 얹어놓으면 사랑하는 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가 되어지면. 에? 자식한테 안주를 해도요. 뭐 별일 있겠어? 이러면 안 들어가요. 에? 그런데 엄청나게 아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열죠. 에? 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 여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여는 거예요. 에? 에. 저쪽에서 뭐라고든지 말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면 내가 지금 떨어졌던 것들을 예수님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에? 우리가 노력해서 붙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서 붙는 것이지. 내 자존심이 죽어야 붙어요 이게. 에? 그래서 권능 민수기 3장 3절 능력 신명기 3장 24절 범사 창세기 39장 3절 2일 출애굽기 14장 31절 안수하다 동사로 레위기 1장 4절 수종들다 역대상 23장 28절 복종하다 역대상 9장 24절 항복하다 예레미야 50장 15절 부사로 수그로이 창세기 5장 29절 이렇게 번역됩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거. 이렇게 기능은 축복으로 줬는데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 아빠가 집사님이라도 자기 자식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 로쉐크 너의 머리 위에 의역은 내 머리를 싸고 알이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다 치료를 받다 치료하다 흥행하다 이런 뜻인데 전치사예요. 위라는 전치사. 예. 근데 의역은 싸고라고. 그죠? 에? 이렇게 쌌다는 거죠. 머리를. 예? 로쉐크 내 머리를. 명사 남성 단수. 여성 2인칭 단수. 원형은 로시입니다. 흔들리다라는 파생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머리는 늘 흔들려요.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자꾸 좋은 거를 대입해서 가려고 그래요. 최고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에? 나머지 바꾸지 말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최고의 것 높여지다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머리 어떤 최고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키 마스 예오바 왜냐하면 키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원인 접속사입니다. 설명 접속사 왜냐하면 마스 버렸다 내 여호와 나 여호와를 나 여호와가 버렸다 나 여호와가 버렸다 지금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의역은 그러고요 직역은 왜냐하면 거절하였다 여호와가
거절했다. 지경은 그냥 거절하였다. 거절하였다 합니다. 키 마스. 왜냐하면 이 원인 접속사라고 그랬죠. 마스는 의역은 버렸다. 직역은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죠. 기도 몇 시간 했는데 뭐 했어 그러죠. 왜요? 회개의 영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뚫어줘야 환상도 임하고 음성도 임하고 영감도 임하고 감동도 임하고 그냥 두려움이 이런 것이만 확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렸다. 동사칼령 완료 남성 삼위칭 단수니까 그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완료인 거 보니까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럼 신경 안 쓰면 주의 종들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팍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에? 불순종이에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얼른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연계해보면 정말 이게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복종해라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 순종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절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기 직역은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거절해버린 거예요. 지가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에? 원형은 마스 녹아서 밖으로 흐르다. 이제 어떤 것이 녹아서 밖으로 흘러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에? 거절하다, 멸시하다, 비난하다. 니팔령은 비난하다. 비난을 받다.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단순 수동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안 지켰냐고. 왜 신인 나를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느냐고. 돈을 믿느냐고. 학교에서 2장 8절 돈은 다 내 거라고 그랬고 레위기 25장 40절 땅은 다 내 거라고 그랬는데 목적이 예수님은 땅도 받고 빌딩도 받고 돈도 많이 받을 텐데. 아멘. 에이. 그래서 싫어하다 사라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싫어하다는 잠언서 15장 32절 사라지다는 시편 58장 7절 고전 히브리어는 경멸하다. 신이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경멸한다. 그렇죠. 향을 피우고 가서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불이 나는데 그분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자, 내 민타 하이크 너의 신뢰하는 자들을 의역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렸대요 지금요. 에? 외로워. 그래서 다첼리히 내가 번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번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의역은 내가 형통치 못할 것이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베 밈타 하이크. 베란 말은 불불리전지사 빼입니다. 불불리전지사 빼. 불불리전지사 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에? 하나님인 영이 의지하는 것으로 불불리전지사는 영어로 보면 인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에? 이제 형통하지 못하는 걸 그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지금. 어디에다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에? 돈을 의지하면 돈이 안 돌고 에? 아파트를 의지하면 아파트가 안 되어지고 이렇게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불리전사 빼니까 명사 남성 복수 여성 인증 단수입니다. 복수니까 뭐예요?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의지하는 원형은 미부타우입니다. 바타우에 소리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완전한 신뢰성 이것이 의지예요. 신뢰예요. 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완전한 신뢰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베 밈타 하이크.
의지를 한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완전한 신뢰성. 사전적인 의미는 바타흐는 안전하다, 염려 없는, 안도를 느끼다, 무사태평하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고, 고전 히브리어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완전한 신뢰성. 그러니까 교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그런 게 조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견고한 희망, 번역이 확실하고 견고한 희망. 그러니까 확실하고 견고한 희망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뜻입니다. 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의지를 하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형통치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되는 거 오늘 보니까 버렸다, 경멸한다. 여러분, 난 너 몰라도 아주 힘든 판국인데 경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에?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믿다. 욥기서 8장 14절 의뢰하다. 욥기서 18장 14절 안전하다. 이사야 32장 18절 명사로서는 소망. 시편 71장 5절 명사로서 의뢰. 잠언서 14장 26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외로 다칠 나이, 그래서 내가 번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직역은, 의역은 내가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형통하답니다. 다첼라이, 내가 형통치. 동사 히필형 미완료 여성 2인칭 단수. 히필형은 뭐예요? 노력하는 만큼. 능동사 역형이니까. 에? 원래 형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하는 대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히필형이니까. 에? 히브리어 강동사 7개 중에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에? 에. 원형은 찰라흐입니다.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해치고 나아가다, 밀어 제치고 나아가다, 그죠? 믿음 있으면 집사님 이렇게 하래요. 그럼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요? 내 자존심 해치는 거예요. 내 환경 해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거 해치는 거예요. 내 따지는 거 해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면 형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하고 잘 되다, 의롭다, 감동되다. 사사기 4장 6절 승천하다. 시편 45장 4절 하늘도 올라가는가 보죠. 승천. 에? 힘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날카롭다. 이사야 54장 17절 그 다음에 평탄하다. 창세기 24장 21절 윤택하다. 예레미야 5장 28절 승리하다. 예레미야 32장 5절 이렇게 형통이라는 걸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에? 그러면서 라헴, 그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에?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의지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에? 무슨 말씀이냐,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뭐 쪽쪽 빨아서 막 서로가 막 에? 이렇게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어떻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얼굴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으시면, 저는 늘 이걸 가지고 묵상합니다. 인도하시고, 계시록 7장 17절 이 땅에 사는 고생과 힘든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살아가요. 거기서 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것도 잘 참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쓸 거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여기서 장만해 나가니까요. 에? 오해 좀 받으면 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단원 1차적인 설교 1장까지는, 2장까지는 끝냈습니다. 에? 오늘 애잔하고 누추한 가슴 서랍,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깝고 힘든 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 이것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란 말은 야샤, 넓다, 광대하다, 싸워서 이기다, 독립시켜준다, 적당량주다, 해방하다, 윤택하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애잔하고 누추한 가슴 서랍을 싹 청소해 주셔서 시원하게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들을 다 오늘 말씀처럼 경멸해서 이 시간에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